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뭐 컴퓨터 자격증은 뭐 거의 10개 가까이 되고, 컴퓨터에서야 뭐 삭제한 파일 복구하는 방법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는데요. 스마트폰은 저는 뭐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요즘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자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면 안 되는 파일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복구하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은 육지에서 살죠. 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그러나 사람도 고기하고 똑같습니다. 공기, 이렇게 육지에 살지만, 공기 중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지만, 그 공기는 일시시에, 공기 일시시에 약 10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사람도 세균의 바닷속에서 사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어플 하나 설치하려면은 세균과 같은 그냥 여기다 뭐해라 그냥 막그 좀비 영화에 그냥 좀비가 수천 수만 달려붙듯이 달려붙어 가지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몸서리가. 어찌 그 스마트폰 어플 하나 만들어서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주 뭐 스마트폰 삭제한 파일 복구하는 어플을 몇 개를 다운받았다가, 저는 하여튼 뭐 예, 그래도 컴퓨터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도 악성 코드를 제가 걸러내지만 스마트폰도 악성 코드는 제가 걸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악성 파일은 다 삭제를 했고 악성 앱도 다 삭제를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해가지고 어플 뭐잘 까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거의 않기 때문에 기본 앱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파일 복구하는 방법을 한 100가지쯤 해봤는데 100가지가 다안 돼요. 이 사람들은 되니까 올렸겠죠. 그러나 저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는 스마트폰 이게 갤럭시 5인데요. 휴지통이라는 게 없어요. 휴지통이 없으니까 휴지통을 그 복원을 할 수가 없죠. 여기 나온 이 수많은, 예? 한 100개 정도로 해봤는데 전부 안 돼요. 여긴 전부 휴지통이 있어야 복구를 하죠. 스마트폰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왜 없는지 저도 몰라요. 여하튼 갤럭시 노트 5고 가장 최신의 어플로 업그레이드가 다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복구하는 방법이, 저는 그뭐 구글 애플 스토어나 이런 것도 사용은 안 해요. 무조건 여기 스마트폰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열어요. 크롬을 열어 가지고 이걸 열어서 이걸 검색을 했어요. 여기서 구글 포토를 검색을 해 가지고 구글 포토 앱을 깔았어요. 깐 것도 안 해요. 구글 포토 앱을 가지고 클릭하니까, 그럼 이제 스마트폰 어플에서는 아무리 검색해도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걸 터치를 하니까 구글 포토 이걸 터치를 한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그랬고 여기 나오면 이 화면, 여기서 열기를 클릭하니까, 아이고, 이게 오늘 삭제를 하면 안 되는데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반가운지. 여기 이제 요걸 누르면은 이게 나와요. 요걸 누르면은 여기에 선택이라는, 여기는 저 화면 캡처가 안 되는 선택이 나와요. 선택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이 공유 버튼을 누른 거예요. 공유 선택을 하고 공유를 누르고 어디 공유할 거냐. 저는 Send Anywhere를 씁니다. Send Anywhere 하니까 이제 이거는, 자,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은 요거 이제 PC에서 이걸 실행을 한 겁니다. Send Anywhere를 여기다 지금 이 숫자를 써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샌드 애니웨어 사용법도 올렸으니까 뭐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다 쓰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게 복구한 겁니다. 이게 가로로 촬영을 했는데 동영상이 삼색기에서는 꼭 세로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세로로 PC에서 실행하는 거고요. 4K 영상이라고요. 예, 프리미어에서 가로로 돌려가지고 다시 렌더링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파일 복구, 요약하자면은
제 스마트폰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휴지통이 없어서 이 구글 포토 앱을 깔고 구글 포토도 안 보여요, 제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휴지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휴지통이 없어요. 이게 갤럭시 노트 5인데요. 그래서 여기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실행하고 여기서 이제 구글 포토를 검색을 해가지고 구글 포토를 클릭해서 여기 열기 클릭하고 여기에서 요거 클릭하고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공유해서 샌드 웨니어로 PC로 옮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